포스코 클린 오션 봉사단은 울릉군 봉사단과 함께 지난 사흘 동안 울릉도와 독도에서 해양 환경 정화 활동을 폈습니다. 봉사단은 어제 울릉읍 도동항에서 어장 내 성게와 불가사리 구제 활동을 폈고 오늘은 독도를 방문해 세 개조로 나누어 서도 인접 해역의 해적 생물을 집중적으로 퇴치했습니다. 한편 포항제철소는 지난 2013년 울릉군과 함께 협약을 맺고 울릉도와 포항 호미곶 등에서 해양 환경 정화 활동을 폈으며 슬래그를 사용한 인공어초 38기를 설치하는 울릉도 바다숲 조성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